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긴 하네요.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아디다스 퍼플 제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신발이고 보는 그대로 아디다스 패딩 신발입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디다스 슬리퍼인 아디다스 제품의 어퍼가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. 지금 신발이 굉장히 가벼운데 이 퍼플 제품들 이거 말고 제가 이미지 본게몇개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발매할지 안 할지 정확히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이미지를 못 보여드리는데 슈퍼스타 모델하고 스탠 스미스 그리고 삼바 포럼까지 그 모델들이 전부 이 퍼플 제품으로 이 패딩 신발로 발매를 한다면은 겨울에 아마 이 아디다스 퍼플 제품들은 길거리에서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.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고요. 구독자분들도 접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궁금해 할게 아마 방한 효과, 진짜 따뜻할까? 그리고 겨울에 신는 건데 이제 눈 오는 날 신어도 될까? 방수 효과. 그리고 아마 사이즈감일 겁니다. 이 신발의 디자인적인 부분은 제가 중간에 이미지 넣어 놓겠지만은 뭐 보는 그대로입니다. 디자인적인 거는 뭐 크게 볼 거는 없고요. 이 기능적인 부분이나 사이즈감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소재는 프리마로프트라고 해서 미 육군에서 다운 대체재로 개발한 충전재입니다. 다운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. 단점을 극복한 그런 소재인데, 다운의 장점 같은 경우 굉장히 따뜻하다는 건데, 우리가 다운을 입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게 털이라서가 아닙니다. 깃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에어포켓이 생겨서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. 이 프리마로프트 같은 경우도 캐시미어보다 얇은 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에어포켓이 형성돼서 다운만큼 따뜻한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다운은 따뜻한 만큼 단점도 분명한 소재인데 이 다운의 단점은 습기에 취약하다는 겁니다.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젖어서 에어포켓이 사라져서 충전재로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쉽게 마르지도 않고요. 그런데 이 프리마로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젖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젖었을 때, 만약에 젖었을 때도 젖지 않았을 때 96% 정도의 방한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재로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뭐 따뜻하고 그리고 쉽게 젖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기물이기 때문에 곰팡이도 생기고 세균도 쉽게 번식을 하는데 일단 이 프리마로프트는 합성 소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. 오염만 되지 않는다면. 이 제품 방수는 분명 어느 정도 될 겁니다. 코팅도 돼 있고 그리고 충전재도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물에 젖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신발이라는 겁니다. 겨울철에는 바닥이 항상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발이다 보니까 훨씬 더 물에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. 이거 방수 안 되면 저는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. 제가 이따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. 이거 사이즈 얘기만 하고 그냥 물을 여기다 한번 좀 부어볼 생각입니다. 겉으로 하면 분명 흘러내릴 거거든요. 안에다 물을 부어놓고 금방 스며져 나오면은 저는 이 신발, 이 퍼플의 모델 자체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. 아무리 충전재가 좋아도 발이 항상 젖어 있으면은 겨울철에 의미 없거든요. 그냥 다른 신발 신는 게 낫고요. 그렇지 않고 쉽게 스며나오지 않는다면은 역으로 뭐 쉽게 들어가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 신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대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신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. 이게 10단위가 없습니다. 이 신발이. 그러니까 260, 270이 없고요. 265, 275 그렇게 나온 신발입니다. 제가 평소에 신는 게 265나 270 모델에 따라 다른데 구독자분들이 즐겨 신는 신발 예로 들자면은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은 270 신습니다. 이 신발은 275고요. 제가 신어봤을 때 느낀 점이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불편함이 있습니다. 이 패딩 로우 제품들을 제가 많이 신지 않아서 이 압박감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거든요. 불편하게 느꼈어요, 이거.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 불편함이라는 게뭐 아프다거나 걸을 때 불편하거든요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었을 때 발을 이렇게 꽉 감싸는 듯한 이 압박감이 약간의 불편함으로 오는 거니까요. 저는 이 신발 그렇게 막 크게 업해서 신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. 신다 보면 확실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그럼 물을 좀 부어 볼 텐데요. 붓고서 바로 끝날 겁니다. 제가 카메라로 그냥 촬영만 하고 마칠 거니까요. 만약에 쉽게 물이 스며 나온다.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. 그러면은 저는 안 사는 거 권해드립니다. 아무튼 물 붓고서 저는 끝낼 거니까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(웃음)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긴 하네요.
사도 될것 같은데요? 지금 물 분지 한 8분 정도 된것 같은데 안에 충전재는 지금 흠뻑 젖어 있는데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렇다는 거는 어퍼가 충분히 방수 기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 방눈 내릴 때 신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